그 분야에서 정말 자타공인 최고인 사람을 좀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. 논쟁이 없는 존재네요. 알겠습니다. 정호연님은 월드클래스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조금 비슷한 대답이긴 한데 네네. 자기 분야의 본질을 알고 정말 끊임없이 그 본질을 장인정신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월드클래스잖아요. 그렇죠. 박재범이 혹시 월드클래스 기준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어떤 최초로 뭘 이뤄냈거나 내 성과를 이뤄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록을 깼거나 그거랑 이제 또 오랜 기간 동안 한 그 역할이나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게 월드클래스라는 걸 생각합니다. 아, 맞죠. 세 분의 어떤 기준을 들어보니까 본인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행사가 F50 론치 기념으로 진행되는 만큼 F50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. 이번에 F50이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F50에 대해서 이야기